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라인 플레이를 알람 설정 끄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알람 설정 끄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. 제가 옛날에 이거 작업을 할때 계속 오는 거예요. 이렇게 막 뜨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불편했었는데 설정에서 그걸 끄고 나니까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.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. 알람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. 아니면 뭐 방해 금지 모드는?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. 저는 뭐지? 알람 설정. 아이고, 잘못 들어갔다. 알람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금방 끄실 수 있으세요. 앱 종료 상태는 라인 플레이를 플레이하지 하고 있지 않을 때 이게 뜰 때가 많아요. 그래서 꺼놨어요. 그리고 알림 앱 실행 상태 라인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누가 뭐 썼어요? 뭐 하트를 남겼어요? 이런 게 다 나오게 저는 해놨어요. 뭐 근데 이런 거만 해놔도 되고요. 원래는 이게 off라고 하면 on을 누르셔서 해도 되고요. 앱 종료 상태는 off로 해놨어요. on으로 하면 계속 이렇게 할때 사람들이 뭐 메시지를 뭐 하거나 뭐 그럴 때좀 불편해서요. 계속 제가 이거 영상이 찍는데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 앱 종료 상태는 꺼놨어요. 근데 앱 실행 상태에서 그거 on을 해놓는 거는 추천을 해요. 왜냐면 누가 뭐 제가 라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누가 뭐를 보내면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. 모르잖아요, 맞는지. 그래서 이런 거뭐 메시지만 받을 수도 있고, 뭐 친구 신청 올리면 저는 친구 신청 할수 있는 거를 꺼놨어요.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고요. 네, 오늘은 제가 그리고 제 이름은 베베예요. 그냥 베베가 제 별명이었어가지고 뭐 팻도 키우고 있어요. 여기 이렇게 메시지도 올수 있어요. 네, 그러면 안녕. 네, 오늘 아니 저는 안녕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앱 실행 상태 제가 아닐 때 그거는 알람을 꺼놓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어떠셨나요?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안녕!